오늘 사러리 왔다가 찾은 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생일도 섬 이름이 좀 독특하죠? 간단하게 미역나 미역전복나 이렇게 썰어서 이제 전복 떡국을 끓이려고. 내가 벌써 먹네. 살아갖고 벌써 먹나 봐. 날마다 생일 같이 쓰면 어때요? 미역 날마다 생일이죠. 뭐. 미역 날마다 끓여 먹었네. 일에 치여서 어디 뭐 생일 잔치 저 챙겨 먹을 시간이 있나 어디? 뭐 일에 치여 그래도 이름 저기 뭐 생일날 미역 저기 파티만 잘하지. 삼시세끼 밥상 위에 미역이 빠질 새가 없는 섬 생일도.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했던가요?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날마다 바다에서 싱싱한 삶을 건져올립니다. 이래저래 그냥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하늘의 운명. 저 우리 여기하고 인연이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저 그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연이 맞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태어난 거지. 생일에. 생일에. 육지를 돌고 돌아 바다에서 찾은 두 번째 인생. 무태선 볼 수 없었던 바다의 풀들과 바닷속 꽃들에 부부는 매일 반한다고 하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미역이 사람 몸에 좋고 건강 최고. 네, 꽃순. 햇볕에 미역을 말리듯 지친 삶 여기 널었더니 바짝 행복해졌다 말하는 부부. 10년째 계속되는 둘만의 생일잔치 이야기 들어볼까요? 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당목항에서 배를 타고 25분. 짠 바람을 흠뻑 맞다 보면 어느덧 생일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착장에 거대한 생일 케이크가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신중근 권영님 부부도 10년 전 생일 케이크와 눈 인사 나누며 이 섬에 도착한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바다 양식장을 가진 섬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이건 곰보미역이에요. 곰보미역. 예, 이것도 초장 찍어 먹고, 이건 장아찌 담가 먹고 하는 미역이에요. 예, 이것도 맛있어. 곰보미역.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미역의 까막눈이었던 두 사람. 구멍에 숭숭 뚫린 곰피 미역도 처음. 미역이 바다 속에서 줄줄이 얽혀 자라는 모습도 처음. 이것저것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먹었던 미역이다. 이제 돌에 붙었던 미역. 양식 안 했던 미역이다 이거지. 그걸 이제 이렇게 양식을 이제 만든 거지 또. 일반 슈퍼에서 파는 미역은 그냥 양식 미역 삶아서 한번 말려서. 그거하고 이제 차이가 큰 거지 이것이. 여기서 이제 많이 자국을 해서 머리끼, 이파리 뭐 다 좋아 그냥 한마디 맛있어. 자식 자랑 늘어놓는 부모처럼 미역 자랑이 끊이질 않은데요. 농부가 성실히 밭을 일구듯 부부 역시 지난 10년간 철마다 씨 뿌리고 솎아주며 정성으로 미역을 키워왔습니다.
보통 11월 달에 10월 말에나 10월 저 11월 달에 이거 저 포자를 설치를 해요. 그래 놓고는 지금 1월 달 있잖아. 2월 달. 이때 하고 나서 3월 4월 달 되면 이제 이게 사가.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온이 따뜻해져 미역이 상하기 전에 될수록 많은 수확을 거두고 싶은 게 어부들의 마음. 요즘 부부가 유난히 바쁘게 손을 놀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다른 미역은 엽채가 덜 벌어지는데 엽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저기 해갖고 이것도 끓이면은 저 뭐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이거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 바다는 그 성실함을 고스란히 되돌려준다는 것을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풍년이 든 논에서 벼를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미역을 따는데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고장난 허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못해, 못해. 아, 쉬어야 돼. 아, 아. 왜 또 배가 출렁거려. 아휴. 뭐, 코 닦는 것도, 코 질질 흘리는 것도 찍어? 코 질질 흘리는 건 찍지 마. 콧물이 질질 나갖고. 막 죽겠네 아주 엎드렸으니까. 아. 두 개 더 한다고? 요거만 하자. 그만해? 응. 아, 전복들 어제. 아이 사람 맨날 일하는 거지. 저기. 아니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럴 때 많이 하자고. 아니 하자고. 새벽은 맨날 새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새벽에. 아니 오늘 전복밥 줬잖아. 그래서 힘들어서 그래. 아, 전복밥을 당신 뭘 줬어? 아, 그래서 맛 줬잖아 내가 전복밥을. 요거만 아이고 도저히 보세요. 지쳐서 못하겠다. 바람이 불어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하여튼간에 이놈 바닷일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럼 뭐 저, 지금 좀 해. 때때로 바다의 시간표는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물때와 수온에 따라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제때 수확을 해야 하니 남편 중근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빡차겠네 가서 넓은. 아이고 이거 맞아 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거? 이거 한 가지 하면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아내 영림 씨의 허리가 말썽이니 오늘은 이 정도 수확으로 배전을 돌려야겠군요. 우린 간다. 우린 간다고. 에. 바닷일로 지친 고단한 몸. 근데 이상하게도 다시 바다가 피곤을 씻어줍니다. 이게 좋으니까 도시에 못 가겠어. 이 일은 힘들어도. 근데 이제 일을 즐겁게 해야지. 막 웃으면 행복하게. 나 저런 거 좋은 거 먹고. 그러면 여기 있다가 도시에 못 가. 공기도 틀리고.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 바다에 나오면. 육지나 바다나. 퇴근길이 즐거운 건 불변의 진리인 모양입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에 돌아온 부부. 이제 바다 갔다 왔으니까 이제 이걸로 간단하게 미역나 미역 전복나.
방금 바다에서 건져온 미역이 식탁에 오를 참입니다. 오늘 점심은 싱싱한 미역과 전복을 넣은 특제 라면. 될 것 같아. 갑시다, 갑시다. 여보, 이게 한쪽으로 나, 이게 한쪽으로 나, 이 한쪽으로 나, 이 라면 저거를 가운데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놔야지. 미역하냐고 고생했으니까. 에. 전복 라면으로 먹어야 되겠다. 네, 면은 조금만 주고 미역을 많이 주세요. 크, 뚝 떨어지네 전복이. 이게 맛이 괜찮으세요? 네. 맛있네. 미역 맛이 어때요, 봐? 괜찮아? 전복 라면. 이렇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네요, 사장님. 그래서 바로 바다에서 바로 따왔으니까 이게 싱싱한 거는 아무래도 현지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거죠. 생일도만의 독특한 맛. 부부는 10년 전 처음 생일도에 왔을 때도 알 수 없는 그 맛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생일도 섬 도착했을 때 뭐랄까 배 타고 들어오면서 이 산이 굉장히 그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너무 너무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섬을 거기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확 끌려다 버렸지.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 너무 너무 이쁘고 너무 너무 따뜻한 이래저래 그냥 운명이었나 봐. 운명, 하늘의 운명. 저 우리 여기하고 인연이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저 그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연이 맞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태어난 거지. 생일에. 생일에. 경기도 가평에서 작은 펜션과 수목원을 운영했었던 부부.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 그것도 섬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텐트 하나 짊어지고 전국의 섬을 죄다 훑었다고 하는데요. 생일도에 발을 디딘 후로 부부의 방랑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섬 사람이 된 것이죠. 다시마는 바닥에 이렇게 펴서 널고 이 미역은 이렇게 세워서 널어야 됩니다. 또 엉키면 안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널죠. 맨 처음엔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미역을 널었다는군요. 그러다가 조금씩 더 편한 방식을 찾았다는데요. 이제 3단계를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다가 3단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식으로 바꾼 거죠. 와이어다 해서 걸어갖고 그냥 손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잖아.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발전한 거야,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야 해. 쫓아요. 진짜. 우리가 다 서로 보고 배우고. 우리도 보고 배웠으니까. 네. 아침에 바다에서 따온 미역은 그날 그날 바로 말려야 하는데요. 미역귀라 불리는 동그란 부분까지 통째로 말리는 꼭지 미역입니다. 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녁에 이슬을 조금 맞아도 되는데 말른 상태에서는 이슬을 맞으면 이 색깔이 변해. 그래서 저 뭐야 그날 그날 저 미역의 상태를 봐갖고 저 화면을 바로 걷어야 돼요. 그날 그날 말려야 돼. 그래야 가장 저 물건이 좋게 나와요.
바다에서 갓 건져 올려 자연 그대로 짠내 가득한 해풍과 은근한 겨울 햇살로만 말리는 미역.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고개를 내밉니다. 부부는 생일도에서 작은 식당과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없는 비수기지만 일에는 비수기가 없다는군요. 시간 내서 짬짬이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만능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기술자들이 한 것만 못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개선할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마당에 손님용 작은 쉬임터를 마련했는데요. 얼기설기 직접 만들어서 빈 틈들이 자꾸만 눈에 밟힌답니다. 바다 일 하시랴 보자고요. 네. 이것저것 네. 다 하시느라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1년 12달 항상 바람 불고 날씨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는 일은 집안일하고 이제 바다 나갈 때는 바닷일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내 영림 씨도 펜션 청소에 나섰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면 외지 손님들의 발길이 띄엄띄엄 시작될 텐데요. 코로나가 아직이라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여기에 숙박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숙박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러면 너무 손님들 많이 들어와서 또 오면은 재밌잖아, 좋잖아,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생일도에 좋은 거를 많이 나눠주고 싶어서. 식당 한켠에 작은 텃밭이 있다는데요. 잘 자랐네. 벌써 봄 기운이 들썩입니다. 이제 회 먹으려고 이런 거를 조금 해놨어, 쬐끔. 봄동 싸먹으면 겉절이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쌈 싸먹으면 최고 맛있어, 된장에다가. 바닷일 하느라 씨만 뿌려두고 신경도 못 썼다는데 통통한 무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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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 또 당근. 이거 참 맛있어.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 당근까지요? 제법 텃밭이 튼실합니다. 재밌죠? 그래도 영림 씨는 푸성기 하나하나 눈 맞추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부의 땅, 바다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뱃전을 재촉하며 힘껏 바다로 달려나가는 부부. 못 땡기고 있지? 못 땡기지, 이런 거 땡기고 그래. 노라로 땡겨, 노라로. 오늘은 전복 양식장에 가볼 참인데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정성스레 미역을 따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요. 얼마 안 나와. 계속 감어. 이게 그냥 전복 감용. 아, 전복 감 거기? 예. 예? 전복이 미역 먹어요? 예, 미역하고 다시마만. 전복 양식장에 가기 전에 미리 전복 밥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부 밥은 이렇게 이제 이 줄에다가 이걸 저 그 포자줄을 감아. 그러면 양이 많이 나오잖아. 대신에 미역은 그렇게 실하지가 않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생초로 해서 염장 미역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저거 끼. 요 포자를 이렇게 조금 짧게 해서 이렇게 드문드문 끼어. 예, 그래갖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 전복밥용은 이렇게 감아갖고 이렇게 하고. 아, 여기가 우리 전복 양식장입니다. 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있고 우리는 소량으로 하고 있지. 양식장에 나오니 몸과 마음에 힘이 붙는 중근 씨. 귀여한 사연을 모르고 봤다면 천생 바닷사나이 아닌가요? 양손 가득 미역을 품고 전복들 아침밥 배식에 나섭니다. 다시마부터 했지, 다시마. 마른 다시마. 그 다음에 이제 전복 했었고. 청각도 하고 안 한 거 없어. 다 했어. 이거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응. 얼마큼씩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빨리빨리 먹을 때는 4일 정도에 한 번씩 줘요. 여긴 작년에 종패를 뿌린 이제 1년차 전복입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지, 이게. 아파트에 집 짓고 있잖아요. 저 안에도 있고. 바다에서 이거 처리해야지 뭐 직장 다닐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일만 다니면은 일당만 받고 다니면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쑥쑥 잘 커라, 잘 먹고. 건강하여라. 다 똑같아, 사람 사는 거랑 다 똑같아. 자식 키우는 거야, 자식. 잘 돌봐주면 잘 크고, 못 돌봐주면 못 크고. 전복 양식장 아침밥 배식을 잘 마치고 부부는 잠시 한숨 돌립니다. 그런데 촬영팀을 위해 무언가를 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먹으려고. 저희는 안 먹어도 돼요. 두고 있어도 돼요. 아! 네 마리 저 하나 1인당 하나씩 갖고 왔는데 뭘. 이게 아직 먹을 때가 안 됐어요. 그래도 연해서 좋아. 맛있어. 자. 어메! 아이고. 부부가 애지중지 키운 귀한 전복을 어떻게 먹나요? 꼭꼭 씹어먹어. 통째로 먹으면 맛있어. 잘 먹네요, 우리 제작진. 네, 그렇게 먹는 거야, 원래 전복은. 그래 먹어야 맛있지. 꼭꼭 씹어. 연해? 통째로 먹어버려. 꼭꼭 씹어먹어. 바다에서 방금 건진 전복. 맞나. 야, 제철 음식보다 더 귀한 보약이죠. 부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제철 풍경이라도 감상하고 가시죠. 청각, 다시마, 전복, 뭐 지금 바닷일 하는 게 이 정도예요. 이제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까 이제 더 벌리지는 못하고 지금 있는 거나 당분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집에 오신 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아, 바닷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잖아. 깨끗한 남해 해풍이 미역을 잘 말려줬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수확의 시간입니다. 아내 영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잘 말린 미역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짐작됩니다. 여기 봐요, 꽃송이지. 이게 하나의 꽃송이. 자식. 이거 끝에부터 이게 얼마나 이게 봐봐. 이거 먹고 다 건강하고 애기도 두들 잘 낳고 애기들이 더 건강하고. 그래도 이거 이렇게 갖다 놔 할 때 행복하지. 돈인께.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수확 잘했구나 이렇게 뿌듯함이 이제 잘 포장해서 이제 잘 팔아야 되면 돈이잖아 이게. 예, 얼마나 이뻐. 아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미역이네. 사람 몸에 좋고 건강 최고. 코로나도 물러가는 거야 이것이. 예, 꽃송이, 꽃송이, 장미꽃송이. 잘 말린 미역을 보고 장미꽃송이를 닮았다 말하는 아내 영림 씨. 그렇게 봐주는 마음이 더 예쁘고 건강해 보입니다. 이제 미역 꽃송이들을 포장해서 멀리 육지로 내보낼 차례입니다. 그날그날 채취하고 말리고 포장까지. 이 미역엔 어제, 오늘 남해바다의 바람과 햇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헤매? 자. 또 잘 안 들어가네. 찍고 있어서 그래. 쏙 들어가는데. 카메라 체질이 아니라. 투박한 포장이지만 자연 그대로 또 정성이 담긴 부부의 미역. 단골 손님들에게는 꾸준히 귀한 대접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택배 이제 전국으로 가지. 애기 낳으신 우리 엄마들이 좋아해. 딸내미 준다고. 딸 애기 낳았다고 주문을 많이 해요. 좋다고. 택배 포장 작업을 마치고 부부가 마당에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3일에 한 번은 하는 일이라는데요. 이게 지금 바닷물에다가 삶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때 좀 물에다가 해갖고 씻어갖고 드시면 돼. 민물에다 좀 씻어서. 단골 손님들에게 선물로 보내줄 미역이라는데요. 전에는 이제 이걸 소금질이라고 하는 건데 소금 거를 그냥 바다에다 버렸었는데 이제 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좀 하려고 이제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게 좀 번거롭긴 해도 하나 서비스 개념으로 다 하니까 받아 먹으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예. 우리도 이제 뒀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 귀한 걸 그대로 바다에 놔두자니 눈에 밟힌답니다. 다 넣었나 이제? 응? 다 넣었어.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덜 끓었는데 그래도 돼. 괜찮잖아. 잘한 거 봐. 잘 삶았나? 잘 삶고 있네. 염도가 맞는 바닷물에 삶아내서 그런지 미역이 색도 더 고와 보입니다. 바닷가에 산다 그러지만 요렇게 집에서 이렇게 저기 물도 나오고 바닷물도 받고 가마솥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몇 군데 없지. 이런 식으로는.
바다에 나가지 않을 땐 좀 쉬어도 되련만. 부부는 매일 밀물과 썰물처럼 쉼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미역 한 박스 손에 들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연고도 없는 이 섬에 정착할 때 걱정 하나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걱정을 씻어준 속 깊은 친구들이 마을 곳곳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맛있는 걸 거기서 드신대? 사살 고기가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게. 언니가 만져봐, 이렇게 좋은 미역이라. 좋다, 야. 그래. 좋다. 맛있겠다, 야. 언니, 이거 맛있게 보이지? 세상에. 웬일이야. 너무 맛있어. 고기 좀 드시고 가시죠. 아니, 아삭아삭하니 그냥. 그럼 내가 이런 솜씨가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 아, 우리 3년 동안 협의회장 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오고 여기가 좀 늦게 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알았죠. 나는 친정이 여기고 너무 잘 지내요 우리. 언니가 늘 그냥 에스코트 해주죠. 에스코트. 이렇게 좀 바람막이 해도 해주고. 또 잘못하면 내가 신언니처럼 막냐란 쳐버려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 문득 찾아가도 대문 열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의 큰 위안입니다. 고마운 쉼표 하나 얻어 주머니에 넣고 부부는 또 다른 쉼터를 찾았습니다. 생일도의 명승으로 꼽히는 백운산입니다. 우리 일 없고 할 때 여기 저 누구 오고 그러면 꼭 여기를 데리고 와서 막걸리 갖고 와. 우에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하던데. 애부애가 더덕해 갖고. 그 배가 그냥 그게 좁잖아. 그 다리를 쫑그리고 엎드려 갖고 하려니까 아주 빠질 것 같고 허리가 아프고 아주. 아유, 그래도 못 올라가겠네.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네. 밀어줄까?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밀어? 생일도 한가운데 우뚝 솟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백운산. 특히 노을공원은 부부가 자주 들르는 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기 저 뭐야 날씨가 좋고 그러면 제주도까지 보이는데 여기가. 생일도는 완도의 200여 개의 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바람이 적당하고 날이 좋은 날, 섬과 섬 사이를 눈으로 유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해넘이도 만날 수 있다는군요. 여기가 노을공원. 해넘이 보는 데인데 연말이면 보는데 요 근데 저쪽에가 날씨가 약간 흐렸네요. 저 넘어가고 배 여기 딱 떨어질 때 보면은 그래도 좀 예쁜데. 뜬다 뜬다 뜬다. 그 얘기 듣고 저기 저 위로 올라오네 구름 넘어. 사장님이 조금 미안하시겠어요. 제가? 네. 힘든 일을 어쨌든 같이 하는 거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바다일은 이 사람 이제 펜션 하고 식당 하니까 바다일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죠. 바다에 혼자 갔다 오면 또 내가 미안하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다 오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것이 이제 그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래요. 서로서로. 몇 년이나 더 할런지 모르지. 앞으로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모르는 건데. 70 넘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만해야지 뭐. 처음에서 찾은 두 번째 인생. 그 해넘이는 언제쯤일까요? 이제는 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뭘. 건강하게 주민분들하고도 더 잘 지내면서 또 도와가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도움도 받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바다 일을 하면서 아까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은 생선 같은 거 잡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오는 손님들하고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봐야죠. 두 번째 삶의 정착지를 찾아 전국의 섬과 섬을 누비던 부부는 생일대에 정착하면서 다시 태어났다 말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바다에 씻어내고 밀물과 썰물처럼 조용히 보내온 10년의 세월. 그렇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행복을 안고 부부는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새로 태어나며 살고 있습니다.